안녕하세요. 몸치타치 연구소장 와이진입니다. 쉽고 빠르게 많은 구독자님들이 요청해주셨던 리세라핌의 언포기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한 번에 외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는 양손 그대로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오른쪽 한번 끄덕, 정면 한번 끄덕, 왼쪽으로 끄덕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내가 해결해주겠어. 자, 양손 그대로 토끼, 우리 귀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때 귀 뒤로 손을 두 번 뒤로 넘겨야지. 자, 이때 다리가 있죠. 다리를 할 때 다들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어려워하기보다는 어색해하더라고. 자, 다리를 잘 보도록 합니다. 다리는 사선 방향으로 해서 무릎을 들어 올릴 거예요. 어떻게? 들어 올릴 거예요. 들어 올릴 때 뛰는 거야. 손이랑 같이 하면 연결하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야. 들어 올리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리를 짚으면서 손이 악마의 뿔을 상징을 해주면서 그대로 오른쪽 손을 뒤집으면서 오른쪽으로 힘을 줘요. 자, 이렇게 하면서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 인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개가 왼쪽으로 까닥 해주시면 돼요. 자, 왼쪽으로 까닥을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임팩트 있게 왼쪽으로 강하게 쳐주는 거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외우라고 하니까 못 외우겠단 말이지. 입으로 외쳐. 깡총 깡총 뛰면서 오른쪽 나 화났어. 자, 반대 마찬가지예요. 자, 다리가 사선으로 오면서 깡총 깡총 뛰면서 그 다음에 흥 나 삐졌어. 어떻게? 앞으로 치는 거야. 바로 치면서 흥 나 삐졌어. 자, 그 다음에 양손 잘 보도록 합니다. 팔꿈치 팔짱 끼워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슴을 살짝 튕기면서 야 이거 놔. 어떻게? 야 이거 놔. 자, 양손을 그대로 뿌리치면서 점프를 할 거야. 반동의 힘 때문에 그대로 손이 위로 훅 하고 올라갈 거야. 자, 이때 올라갈 때 시선 같이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와요. 자, 그 다음 부분 손가락을 찌른다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 왜? 힘이 안 돼. 힘 방향 전환이 위로 가려면 어떻게? 팔꿈치를 들어 올려야지. 청기백기 올려,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이해되나요? 자, 이때 힙이 있어요. 힙이 오른쪽 골반이 오른손이랑 한 세트네. 아, 얘가 올라가니까 골반이 옆으로 빠지네. 어, 너무 쉽다. 반대 마찬가지. 왼손이 올라가니까 왼쪽 골반이 올라가네. 자, 이거를 연결하면 이렇게 네 번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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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열심히 어깨 쉐이킹을 해줍니다. 뒤로 갈 거야. 어깨 쉐이킹을 해주고 마지막에 양손을 뒷주머니에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웬 오웨 하고 뒤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천천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 이렇게 오른쪽 정면 까닥 깡총 깡총 뛰면서 나 화났어. 고개 왼쪽 깡총 깡총 뛰면서 나 삐졌어. 야 이거 놔. 그대로 위 앤 업 업 업 업 흔들어 흔들어 오웬 오웬. 이해됐나요?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바로 연결해 보면, 자, 양손 그대로 친구들과 우리 학교할 때 또는 퇴근할 때 얼마나 신납니까? 이걸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신나게 앞으로 뛰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손은 자 그대로 왼발 들어 뛰어가 뛰어가 뛰어가.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어디? 오른발이 들리죠? 오른발이 들렸으면 아, 고개하고 오른발은 한 세트구나. 얘를 찍어주니까 고개가 왼쪽으로 가는구나. 어떻게? 찍어주니까 고개가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해됐나요? 자, 자, 그 다음에 바로 양손 잘 보세요. 양손이 사선 밑으로 꽂아줄 거야. 어떻게? 사선 밑으로 꽂아줄 거야. 꽂아주면 어떻게? 몸이 같이 딸려가네. 오, 너무 쉽다.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 그대로 팔짱을 낀 상태에서 가슴을 튕겨 제자리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발 중심에 두고 한 번 더 앞을 보면서 뛰어갔던 동작을 옆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자, 왼발 들어, 오른발 들어, 왼발 들어, 오른발 들어. 자, 들렸으면 어떻게? 앞 사선으로 찔러주면서 다리를 찍어주면서 고개가 왼쪽으로 가네. 이해됐나요? 자, 하고 왔어요. 반대 마찬가지. 아, 양손을 사선 쪽으로 찔러주니까 몸의 방향전환이 되는구나.
하고 왔으면 그 상태에서 가슴 펌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and 자, 그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자, 줄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때 왼쪽으로 콩콩 뛰는 거야. 하나, 둘, 발이 내려놔요. 셋, 넷, 넷이에요. 이해되나요? 처음에는 가볍게 콩콩 띄워주는 거야.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그 다음에 왼발 제대로 놓을 때 골반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깊게 눌러주면서 늘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을 두 번 짚어줄 거예요. 어떻게? 오른쪽에서 앞으로. 자, 이때 다리가 짚을 때마다 손이 이리 와, 이리 와 해주면 돼요. 어떻게? 이리 와, 이리 와. 자,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같이 붙여주면서 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제가 말한 대로 따라하면 쉽습니다. 자, 손을 그대로 앞으로 두 번 줄 거예요. 어떻게? 두 번 굴릴 거예요. 자, 두 번 굴릴 때 몸이 반대로 생각해요. 아예 밀어주니까 내 몸은 뒤로 가야지. 이해돼요? 오, 뒤로 갈 거야,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부분. 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내가 해결해 주도록 하겠어. 자, 왼발 잘 보세요. 왼발이 아크로스 그대로 짚을 거예요. 자, 이때 양손 잘 보세요. 양손이 왼쪽 가슴을 내밀어서 가지고 와요. 어떻게? 아, 왼쪽 가슴을 당겨줄까? 이해되나요? 왼발 짚을 때 왼쪽 가슴 당겨줘. 오른발 짚을 때 오른쪽 가슴 당겨줘. 반대. 왼발 짚었죠? 왼쪽 가슴 긁어왔죠? 자, 마지막에 어떻게? 팔꿈치를 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훅. 이해됐나요? 오른쪽으로 아파컷 하고 날렸죠. 그러면 다리가 오른발이 같이 끌려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줄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옆을 보고 무게중심이 완전 앞으로 가요. 이렇게 탁탁 두 번 탁탁.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팔짱 끼고 고개 쳐주면 이 챌린지는 끝납니다. 투 파트부터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and 줄넘기, 줄넘기, 왼, 오, 왼, 이리 와, 이리 와, 두 번 눌러요. 왼쪽, 오른쪽 하고 팔꿈치, 앞, 뒤, 앞에 보고 포즈. 몸치 댄서들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영상 만드세요. 파이팅! 카운트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팔짱 끼고 5, 6, 7, 8,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and 4, and 5, 6, 7, and 8, and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and 1, 2, 3, and 4, 5, 6, 7, 8, 1,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구독, 좋아요, 누를 시간 하나, 둘, 셋. Watch me now.
가다 Unforgiven I'm a villain I'm a 수대로 기억될 Unforgiven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몸짓 타치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